지구 은하계, 우리가 있는 지구 은하계에 인간이 사는 별이 몇 개 있어요? 인간이 사는 별이 몇 개 있어요? 720개. 옛날에 내가 강의했는데 다 잊어버렸어요? 720개요. 알았어요? 내가 옛날 계산하는 거 가르쳐 줬지? 뭐라고요? 이게 뭐에 무슨 숫자라고? 365일하고 더하기 양력 음력 며칠이에요? 354일. 300 며칠이요? 365일에다가 며칠이? 355일. 맞아 맞아요. 이 음력과 양력이 보태지는 숫자, 이게 720개가 여러분이 앞으로 죽으면 갈 수 있는 별이야, 은하계. 그 은하계를 벗어나면 몇 개 있다고요? 320만 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720개가 어떻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1 곱하기 1은 2죠? 1이지. 아니 왜 이제 2입니까? 1이지. 1이죠? 그럼 다시 요 1이 1로 오죠, 그죠? 곱하기 2는 2죠? 그러면 2 곱하기 3은 6이죠? 6 곱하기 4, 요거는 1, 2, 3, 4로 가잖아. 그러면 6, 6, 36이죠? 그 다음에 5. 6, 4, 24. 6, 4, 24. 36이 아니지. 24죠? 이게 120이죠? 120 곱하기 6. 그러면 720이 나오죠? 그래서 지구는 6일 만에 창조된 거야. 이런 별들은 지구상에 이게 700, 그러면 이게 몇 개다? 720이 나오죠, 그죠? 이거야. 맞아, 맞아요. 양력수와 음력, 이거 양력과 음력을 합치면은 이 숫자가 나와. 이게 태양계, 이 우리 은하계, 여기 은하수 안에 있는 별, 우리 인간이 사는 별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비행접시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아직까지 여러분들은 유치원생들이니까 그걸 알면은 이야기하면 기절을 해버려. 그래서 내가 이야기를 못하는데 엄청난 비밀이 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와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런 걸 좀 어느 정도 해서 여러분들이 변화되게 하기 위해서 이 인터넷 시대에 내가 와 있는 거야, 이제. 알겠죠?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한 인간이 제일 먼저, 제일 이 지구상에서 어려운 게 사람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맞아, 맞아요? 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이 제일 어려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한평생 사는 거는 어려운 것도 기야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어머니, 아버지 몸에서 몇 대 1로 태어났어요? 3억 대 1, 5억 대 1 이렇게 태어나. 그래, 그래요. 맞아, 맞아요. 이 5억 명이나 3억 명을 제치고 한 사람이 잉태가 된 거야. 그래가 여러분이 태어났으니까 인간의 존재는 고기 안 해요. 그래, 그 사람을 무시하면은 하늘에서 벌을 받겠어, 안 받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태어난 것만 해도 이미 성공한 거야. 그 다음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먹고 살아. 그래,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이 평생 밥 먹어봐야 뻔해. 성공과 실패는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교만하냐 안 하냐. 이해가죠? 물질에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아무리 망해도 그 사람은 망한 게 아니야. 실패가 아니에요. 실패를 해서도 여러분들이 아, 나는 갈 곳이 있어. 하늘이 있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나는 다음에는 좋은 데 갈 거야. 네. 좋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여러분들은 피해자가 아니다, 이 말이야. 네. 알겠죠? 네. 그래서 사람의 소중함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겠다.